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나서 사업자는 어떤 걸로 등록을 해야 할까? 만약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때는 관할 세무서에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무서에 등록하실 때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 시설로 사용하겠다. 업무 용도로. 세를 줄 때 주거 용도가 아닌 업무 시설로 세를 주겠다라고 하시면 세무서에서 이렇게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만. 그러면 업무시설로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에서 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하셔야 되고 월세 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소득세도 신고하셔야 되고요. 다만 세를 줄 때 업무시설로 세를 주는 게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오피스텔들이 이렇게 원룸형으로 바닥난방 들어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다 보니까 주거용도로 세를 주기는 편하지만 업무시설로 세를 주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시설로 세를 주기가 힘든 크기, 면적이 많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다라는 거고 가장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업무시설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실제로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세를 준다면 또는 주거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면 그때는 주택이 됩니다. 예, 실제 사용용도로 가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세금 혜택을 바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때는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에 등록하시고 세무서에도 등록하시고 이렇게 두 군데 등록하시게 되면 이거를 확실하게 나는 주거용도로 사용할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세를 주는 건 큰 애로사항이 없죠. 예. 뭐 전세월세 주는 거에 애로사항 없습니다. 다만 이게 세금 혜택을 바라고 등록하는 거라서 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건 의무 임대 기간. 지금은 10년짜리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팔지 않고 세를 줘야 되고요. 뭐 임대료 5% 제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월세 소득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 되고 부기등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은 따릅니다. 하지만 그 제약을 다 책임진 만큼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제 이거는 가장 크게 비교한 거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 개인의 경우입니다. 제가 법인은 좀 설명 제외할게요. 자, 개인의 경우에 그 대상을 보면 먼저 일반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세를 줄 때 업무 용도로 세를 주는 거죠.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업무 용도로 세를 주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세무서에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거고 업무 용도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는 거죠.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세를 줄 때 나는 전세든 월세든 주거 용도로 세를 줄 거야 라고 계획하신다면 그리고 세금 혜택도 받을 거야. 뭐 취득세 감면, 거주주택 비과세,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것들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체에다가 미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때 그때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일반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오피스텔을 건설 중이면 그때는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지급한 부가세만큼 환급받는 거고요. 이미 다 지어졌다라고 하면 구입할 때, 21로 구입할 때 그때보다만 부가세만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분양금액 중에서 건물 가격의 10%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물분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건물 가격의 10% 환급받는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면세사업자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일반 임대사업자든 주택임대사업자든 이걸 가지고 있다가 해야 될 세금 신고 이걸 보겠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임대 수입만큼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고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이죠. 첫 번째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 두 번째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는 거고 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올해 신고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더라도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면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와 다르게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죠.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때 하는 거고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는데 이 1월 달에 했던 사업장 현황신고 이걸 바탕으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실 부분인데 일반 임대사업자 이거를 주거용도가 아닌 업무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그때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이걸 사용한다면 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가 있고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이거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시설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통 1년씩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2년씩 계약할 수가 있는데 주택이니까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임대료 5% 증액 제한 때문에 보통 이제 1년씩 계약을 하죠. 물론 임차인이 도와주는 경우야 하나지만 2년 돼 있지만 이제 조금 법을 아시는 분들은 1년씩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의 경우에 이거 주택이니까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이때 임차인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씩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도와줄 때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주임법상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집주인과 협의하에 1년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1년 지나고 나서 주임법에 2년 보장이니까 저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게요 라고 하면 그때는 임대를 올리지 못합니다. 2년 살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임차인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1년마다 임대를 올리는 것 여기에 동의하면 그때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세금 외에 또 신고할 게 뭐가 있을까? 업무 시설로 사용하는 이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고할 게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뿐만 아니라 갱신 마찬가지입니다. 갱신되더라도 3개월 내에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온라인은 렌트홈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팔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주인이 팔 때 만약 양수인, 사는 사람이 이걸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때 양도인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일단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요. 얼만큼? 네. 양도가액 중에서 건물분의 10%를 부가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양수인이 주거 용도가 아닌 파는 사람처럼 똑같이 계속해서 업무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 업무 용도로 임대하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이 일반 임대사업자를 포괄 양도 양수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요. 양도인 같은 경우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팔았으니까 양도세 납부해야겠죠. 근데 이게 상업용 건물이니까 비과세가 없겠죠. 네, 과세로서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해당 오피스텔을 나중에 파신다. 아마 의무임대기간 충족하고 팔겠죠. 그럴 때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고요. 양수인이. 왜냐하면 부가세 면세사업자니까. 이걸 팔았을 때 당연히 양도세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이니까 만약 양도세 중과 대상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 이상 가져오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오피스텔 취득해가지고 거기다가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받고 있지만 그 한시적인 중과 배제가 끝난다는 가정하에 그때 중과 대상이라면 중과세 적용되고요. 만약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 혜택 부분인데요. 일반 임대사업자,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저희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과세 환급, 건물가의 10% 이걸 돌려받는 거고 다만 사업자 본인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거 용도로 세를 준다면 그러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토해냅니다. 물론 10년 지나고 나면 토해내지 않아요. 10년 동안 착실하게 부가세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환급받는 거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이 더 많죠. 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합산 배제, 뭐 양도세 중과 배제, 소득세 감면, 뭐 취득세 감면, 자산세 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 요건은 다 충족해야겠죠.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 또 그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 그 오피스텔 구입할 때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혜택이 다를 수 있고 또 단기 민간임대인지 물론 단기는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6년짜리가 다시 부활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개정안이 통과됐죠. 하지만 아직 공포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시행되지 않아요. 만약 시행이 된다면 그때 또 단기 민간임대인지 6년짜리 아니면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인지에 따라서 세금 혜택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여부예요. 어떤 집을 팔 때, 그러니까 해당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주택을 팔 때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볼 때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일반 임대사업자는 일단 주택이 아닙니다. 아닌데 만약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땐 주택에 들어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에 들어갑니다만 이제 세금에 따라서
주택이 아닐 때가 있죠. 만약 거주주택을 팔 때는 이 임대주택이 요건 충족하면 그때는 주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뭐 이게 재산세인지 종부세일 때인지 뭐 취득세일 때인지에 따라서 주택이 될 때와 아닐 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당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팔 때는 또는 살 때는 항상 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를 잘 확인하시고 사고 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취득세 감면하고 재산세 감면이 있죠. 이게 이제 2020년 8월 달에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원래 그 혜택 받을 때는 뭐 취득세라면 최초 분양, 뭐 재산세는 2호 이상 임대, 이게 거의 끝이었는데 2020년 8월 12일 날 이때를 기준으로 각 혜택 받을 때 금액 기준이 추가됐어요. 먼저 취득세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부터 금액 요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부터. 차이점은 취득세는 취득기준, 재산세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31일까지 감면받는데 그 금액기준은 또 차이가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입니다. 취득금액. 하지만 재산세 감면은 금액기준이 이게 이제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시가표준액이면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시가표준액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고 오피스텔은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 2억입니다. 취득세에서는 뭐 공동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구분이 없죠. 그냥 취득가액이 6억, 3억인데 재산세에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시가표준액이면서 공동주택은 6억, 3억, 오피스텔은 4억, 2억 이렇게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